자, 저희 기업 강사 양성 TV에서 새 강사님을 모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면접 날입니다. 자, 창가 번호 1번 면접 보러 들어오세요. 1번. 네, 들어오세요. 창가 번호 1번입니다. 자, 1번께서 들어오고 계시네요. 오, 패션이 장난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저 창가 번호 1번 애기날개예요. 어, 그렇군요. 자, 뒤에 의자에 앉아주세요. 자, 애기날개 씨. 왜 저기 면접 보러 왔나요? 돈이 필요해서 강의하러 왔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자격증이 있나요? 무슨 자격증이 있으세요? 자격증이요? 교실 방문증은 있어요. 아, 교실 방문증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1번 애기날씨 아주 자연스러우면서 강의하는데 뭐 끼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잘합니까? 단어쓰기 빵점 맞는 거. 아, 그렇군요. 빵점을 맞는다. 강의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글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기업 강사 양성 TV에서 뭐를 그럼 하겠습니다. 네. 봐봐. 글쎄 면접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창가번호 2번 들어오세요. 창가번호 2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 강연의 날개고요. 꼭 돈 벌고 싶어요. 진짜 이번에는 돈 벌어야 된다고요. 일단 앉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앉을게요. 떨려서. 서서 하세요. 제가 듣기로는요, 1번하고 3번이 엄청난 경쟁 후보로 알고 있는데 붙고 말 거야, 진짜. 알겠습니다. 앉아보세요. 네, 떨려서 좀 앉을게요. 앉아서. 오늘 엄청 떨려요. 자, 1번하고 3번이 엄청나게 열심히 하던 들어. 나 진짜 면접에서 꼭 붙을 거야. 빨리 앉으시고요. 뭐 잘해요? 자격증 아까 안 물어보셨나? 어? 자격증 아니에요? 자격증 말했는데 뭐...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진짜 온실 속의 화초라서 공부만 했어요. 또 자격증 이런 거 뭐가 있더라? 있어요. 마트 회원증 있어요. 아닌가요? 누구야? 뭐 잘해요? 뭐 잘하냐고요? 덜렁대기, 멍때리기, 남들이 안 하는 엽기 행동 이런 거 잘해요. 어쨌든 저는 꼭 붙어야 됩니다. 1번, 3번을 이기고 이 연차 면접생 꼭 승리할 것입니다. 뽑아주세요. 2번. 이름이 뭔가요? 국민날개입니다. 국민날개? 왜 지금 멘트 보러 왔어요? 중국어를 살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 필요해서 지금 강의하러 간 거예요? 네. 멋있네요. 혹시 뭐 잘 알아요? 친구한테 태클하는 거 잘해요. 태클에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네. 태클 하는 척 하면서 태클.
오늘 면접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합격 안 하면 신고할 거예요. 그래, 정말 무서워서라도 이거 합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자격증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자격증? 축구 자격증 있어요. 테크라는 자격증. 테크 자격증이라. 좋습니다. 한번 학교 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자, 여러분. 롤플레이 잘 보셨나요? 과연 3명 중에 면접을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 잘 보셨겠지만 면접 중에 유난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무기 뭐? 자격증.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짜잔! 취업, 면접, 필수 자격증. 자, 면접에 통과할 수 있는 필수 자격증 세 종을 정말 이거 세 개만 있으면 누구든지 면접에서 자기만의 차별화 이룰 수 있다. 자,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면접에 정말 필요한 필수 자격증. 정말 면접 때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면접에 몇 배수의 면접 대기자들을 이제 뽑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합격할 수 있는 거, 그 합격의 비밀, 자신만의 차별화라는 거예요. 자, 이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것들이 이제 면접 중에 무엇을 보느냐?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또 이 사람이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좋은 인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게 면접이라는 거죠. 그 면접에서 더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이 자신만의 차별성, 바로 가지고 있는 자격증. 그래서 면접 중에는 이 자격증을 좀 피하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진짜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드리는데 오늘 또 지금 가르쳐드려야 돼요? 이러다가 진짜 우리 기업 강사 양성TV 탈탈 털린다고요. 면접 볼 때 합격의 노하우 가르쳐 드려요? 오케이, 팔로우미. 자, 그래서 이 면접 시에 필수 자격증 3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건 진짜 제가 실화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같이 이제 강사 과정을 하면서 합격하신 분이 있거든요. 뭐냐? 바로 CS 자격증입니다. 면접 시에 이미 서류를 통과해서 면접을 보겠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 한 명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자신만의 살아온 길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CS 자격증이 정말 중요한 자신을 어필하는 좋은 자격증입니다. 왜냐하면 이 CS라는 것 자체가 고객에 대해서 공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사, 표정, 서비스 마인드, 매너, 일반적으로 전화예절, 어떤 상석에 대한 이해, 기본적으로요, 어떤 교육에 대해서 받았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면접 시에 자신이 CS 강사 자격증이 있다, CS 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어필하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자신만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CS 자격증. 면접 시 꼭 필요한 거, CS 자격증입니다. 자, 두 번째, 교류 분석 상담사. 교류 분석 상담사 자격증입니다. 교류 분석 상담사 자격증은 무엇이냐? 흔히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TA. 예. TA의 어떤 다른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서로 직장 안에 갈등, 스트레스, 화, 분노. 이런 것들의 역동을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교류를 파악할 수 있고 분석해서 그 팀 사이의 교류를
화합해 나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솔루션 제공해 줄 수 있는 자격증. 이것이 바로 교류분석 상담사 자격증이에요. 리더십에서도 꼭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교류분석 상담사를 가지고 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취업시에 면접시에 어필하는 것이 그 사람의 큰 매력. 저 사람이 들어오면 상담도 할 수 있겠구나. 리더십 강의도 할 수 있겠네. 좀 리더로서 키울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격증, 증명을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꼭 필요하고요.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자, 마지막 추천드린 거 세 번째, 건강교육, 건강강사 자격증입니다. 다시 다 알겠지만 요즘에 이제 우리가 노년 실버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은퇴도 이제 나이가 많이 더 지금 나이보다 더 이제 우리가 재취업의 기회, 그러니까 지금은 직업이 하나라면 두 개, 세 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각광받는 것이 바로 이 건강입니다. 오래 건강하게 직장 생활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고 계시는 어떤 그 건강 강사의 그런 분야라고 한다면요. 복지관, 피트니스 어떤 그런 시장, 학교, 공공기관 여러 군데에서 건강에 대해서 강의 요청이 많고 건강에 대해서 케어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사실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쪽에 경험이 있으시든 아니면 그냥 건강에만 관심이 있지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시든 상관없어요. 예, 건강교육 강사를 가지고 계시면 모든 취업 시에 건강에 대해서 강의할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해서 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되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 자격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개시켜드린 세 개 뭐요? CS 강사, 교류분석 상담사 자격증, 건강 강사 자격증 이 세 가지가 제가 추천드리는 취업시, 면접시 어필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이 세 가지가요, 우리 기업 강사 양성 TV 밑에 보시면 한국 기업 인재 연구소에 링크되어 있는 그런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모든 분들이 수강을 하시면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도 제가 남겨드립니다. 자, 아무나 안 드려요.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신 분들 누구나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저처럼 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요, 많이 좀 남겨주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업 강사 양성 TV는 여러분들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지 품질 좋은 계속 굿 퀄러티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준비된 적요 들어오세요. 바로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좋아요.